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은 정석태고요. 송파구에서 운동하고 있고 급수는 C조입니다. 네, C조고 전국대회 나가면 D조로 나가고 있습니다. 구력은 2014년도부터 운동을 했고 거기 이제 뭐 공백 기간 빼고 하면 한 4년 정도 운동을 했고요. 뭐 4년 정도 운동하고 그냥 C조에 지금 상당히 오래 고여 있다고 봐야죠. 아, 진짜 엄청난 영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뭐 우리 뭐 영상으로만 보던 황지만 선수, 이철우 선수 직접 이렇게 레슨 받는다는 자체가 되게 영광이죠. 영광이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레슨자를 떠올렸을 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런 레슨자가 되면 뭔가 결과도 따라오고 뭐 성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장점. 장점은 글쎄요. 뭐 남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뭐 피지컬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지컬이 좋으면 이렇게 뭐 피지컬이 좋아서 좀 이기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장점이 되겠는데 계속 이제 이기는 것도 아니고. 단점은 멘탈? 뭐 대부분이 멘탈이 뭐 이렇게 막 UFC 멘탈 막 이런 거 아니면 근데 멘탈도 솔직히 근데 실력에 좀 따라가는 것 같아. 실력이 멘탈 겁나 센데 스매시 겁나 약해. 뭐 어디다 쓸 거야. 결국은 이제 뭐 멘탈이 좀 이제 보완이 좀 되고 멘탈 이전에 일단 실력이 돼야 될 것 같아. 재석이는 내가 볼 때 오래 본 건 아니지만 봐온 결과 얘가 이기적이지 않고 약간 이제 약간 좀 손해보는 인생? 약간 뭐 그런 걸 보면 되게 참 되게 좋아. 아, 이 친구 칭찬할 거는 또 하나가 있다면 좀 몸을 좀 칭찬해 주고 싶어. 몸을요? 보통 이제 뭐 나도 그렇고 몸을요? 아, 몸을 충분히 칭찬해 주고 싶어. 보통 이제 보면 나도 그렇고 뭐 족저근막염이니 뭐 장경인대니 무릎 손목 다 이제 만성 막 엘보 막 다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디 아프다고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. 뭐 잘 치지만 급수가 아직 D조고 내가 C조니까 같이 구대회를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. 급수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. 뭐 이만한 파트너가 뭐 없지 않을까. 뭐 사실 잘 치는 것도 좋지만 딱 내가 실수해도 막 그렇게 막 자책감이나 미안한 거 없이 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해. 일단 배드민턴은 무조건 잘 쳐야 될 것 같아. 뭐 동호인이라 그러면 이제 저기 같은 우리 클럽에 그 김태성이라는 분 있잖아. 그분이 치는 거 보면 있어. 하여튼 그 멋있어. 그렇게 아니야? 별로 동의 안 하는 거. 막 과한 승부욕은 좀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좀 승급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A조에 딱 하고 A조 모임에 딱 가는 거지. 수진이 형 맨날 나 안 껴주잖아. 어디 가면 게임에서 맨날 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좀 벗어나는 게 이제 목표야.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. 와이프한테? 수희 와이프한테는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. 뭐 잘못하는 건 아무것도.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내가 운동을 마음 편히 하고 싶어서 입문을 시켰는데 운 좋게 너무 흥미를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해주니까 뭐 재미는 더 배가 되고 뭐 하니까 되게 고맙고.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열심히 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래서 선물을. 아 진짜? 이런 거 이거 열어보시고 쓰던 거예요. 쓰던 거 열어볼게.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. 그래?
야, 그래, 내가 말했잖아. 수영아, 내가 하얀색에 금색 있다고 작년에. 작년에 이 모델이 있어서 내가 올해 갔는데, 나 흰색. 그럼 초이스 할게. 그거는 이따가 또 재활용해. 아, 안녕하세요. 임대석입니다. 이름은 임대석이고요. 사는 곳은 강동구에 살고 있고, 운동하는 곳은 송파구에서 하고 있습니다. 클럽은 위인클럽. 구력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. 급수는 D조인데 아쉽게 또 대회를 많이 못 나가서 D조.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. 초심 우승해서 D조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스폰에 그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. 본인이 왜 지금까지 D조라고 생각하세요? 초? 예? 왜 D조라고 생각하냐고? 왜 아직까지 나는 D조인? 왜 D조냐면 뭐 승급 못해서 D조지.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저한테 일어난 일이 이게 동호인으로서는 거의 뭐 이런 기회를 접해볼 수 있을까? 말이 안 되는 이런 좋은 기회를 그래도 형주 따라다니면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좋은 것 같고, 한 가지 좀 이렇게 불안하고 하는 거는 레슨을 받아본 지가 받았던 적이 별로 없어서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, 잘 따라갈 수 있을까, 만약에 하다가 아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속상하지 않을까, 그런 좀 걱정이 있긴 한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뭐 전국 1등이죠. 장점이라기보다 그냥 주변에서 말해주는 뭐 앞볼 잘한다 뭐. 본인. 왜 무서워? 아니 D조 안에서 본인이 잘하는 특징을 얘기하면 돼요. 난 그래 뭐 솔직하게. 네. 등치가 좀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잘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위압감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.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큰 사람이 앞에서 하면 그런 거? 뭐 그게 특징인 거고 라고 생각하는 거. 단점은 그냥 살. 이게 살 빼야 돼. 살? 이게 좀 그렇게 많이 찌신 편 아닌데. 아니 이게 내가 딱 느낀 건데 남들은 이렇게 통통 배드민턴 막 통통 이렇게 잘 튀어다니는데 난 통통이 없어. 통통한데? 아, 그치. 통통한데 이게 통통 뛰는 그런 게 없어서 살 좀 빼야겠다.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모든 배드민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파트너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. 이거는 팩트야. 석태웅도 분명히 C조지만 B조 같은 C조 막 이런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은 당연히 좋겠지. 나한테는 너무 좋은데 석태형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다. 그래서 살 빼야겠다. 내가 배드민턴 처음 시작했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. 어디 가서 좀 치고 놀려면 B조는 돼야 된다. 그래 어디 가나 뭐 환영받고 뭐 어디선 뭐 또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급수가 좀 일단은 솔직히 목표? 내가 추구하는 목표잖아. 전국 A조. 웃겨? 웃기냐? 야, 나는 전국 A조 되면 안 돼? 왜? 끊었다 갈게요. 야, 잠깐만, 타이. 야, 왜요? 내가 말하면 웃어. 나는 형주처럼 여유있게 치고 싶어. 내가 여유가 없어. 누가 시킨 거야? 아니. 정재성 선수. 나는 배드민턴 치면서 점프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대. 정재선 선수 점프 막 이만큼 뛰잖아. 그래서 나 점프 좀 뛰고 싶고. 약간 그러니까 멋있게 치고 싶어. 파방팡 초동통통 점프 막 이렇게 뛰고 하잖아. 정재선. 통통을 되게 중요시하잖아. 일단은 어쨌든 엄청난 조건과 이런 환경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. 어쨌든 살을 먼저 빼야 돼 일단.
살 빼면 달라질 거야. 분명히. 내가 알아, 나를.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화이팅!